최근 정부와 금융권의 총력 대응으로 자금 시장에 일부 온기가 도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금 시장 안정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.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오는 11일 자금시장 점검회의에서 증권사들이 조성한 자체기금과 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을 동원해 단기 자금시장의 경색 요인이 되는 ABCP의 매입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. 우선 미래에셋증권 등 9개 대형 증권사들이 500억 원씩 각출해 총 4,500억 원 규모의 SPC가 설립돼 이달 중에 중소형 증권사의 ABCP에 대해 본격적인 매입에 나서게 됩니다. 아울러 산업은행은 10조 원 규모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 중 2조 원을 지난달 27일부터 증권사 CP 매입에 투입한 데 이어 ABCP 매입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.